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오즈에서 버튼 역할을 맡은 정경훈입니다. 네, 이제 어느새 뮤지컬 오즈의 세 번째 막공이 다가왔네요. 네. 네, 오지 않을 것만 같던 막공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공연에서 이게 준 역할의 이승원 배우와 양철 역의 윤은호 배우가 관객분들께 마지막 무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즈와 함께 해준 이 관객 여러분들께 그 두 분이 마지막 인사를 이제 너무 떨리네요.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철 역의 윤은호 배우 먼저 마지막 공연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철 역할을 했던 윤은호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계속 막공 인사를 뭘 얘기를 해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사실 지난 공연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저의 앵콜곡이 돌아와서 뭔가 막공 인사를 뭘 얘기해야 할까 좋을까 하다가 오늘 지금 이렇게 공연을 하는 와중에 든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공연 너무 다행히 막공인데 참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해서 너무 일단 좋았고요. 너무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말 중 하나는 그거였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안부를 가끔 물어줄 때가 있잖아요. 좀 친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혹은 되게 저처럼 기계적으로라도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내 안부를 왜 자꾸 이렇게 묻지? 그런 사람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기계적인 안부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안부든 그런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좋은 것이구나. 또 되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이 있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안부를 이렇게 물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으로 저에게 누군가가 안부를 이렇게 물어준다면 되게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철이가 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안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그런 쿠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제가 받은 편지 이제 팬분께서 보내주신 편지 중에 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에게 양철이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이렇게 말투를 써서 보내셨는데 양철아 안녕 말면서 이렇게 적어서 보내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너가 그렇게 루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거 너무 슬픈 얘기라서 루시가 너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오늘 이 무지개 다리를 걷는 그런 반려동물 친구가 어디선가 이렇게 자기를 기다려주고 있을 거라는 그것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서 아 내가 이렇게 죄송해요 양철이로서 전하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들이나 이런 게 누군가에게 잘 전달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려동물 저희 본가에도 저희 집에도 이제 와인 세 마리가 있고 이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느껴요. 그 친구들은 말을 할 수 없고 그냥 야옹야옹 멍멍 이렇게 밖에 못하는 친구들인데도 제가 가끔 이제 기분 좋을 때 혹은 준이 저에게 그런 자기 힘든 얘기를 할 때처럼 가만히 들어줘요. 가만히 그냥 눈 깜빡깜빡 하면서 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 친구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친구들처럼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를 이 동물 친구들에게 들여 배우게 됐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 작품 통해서 정말 생각하게 되는 것들도 참 많았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것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신 덕에 저희가 또 이렇게 기쁘게 막공 인사도 하고 또 기쁘게 회식도 하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또 언젠가 돌아올 오즈를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실 것을 믿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준 역할의 이승원 배우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연부터 해서 이제 앵콜까지 이제 준을 하면서 이번 앵콜에서의 준은 정말 이제 관객분들께서 저는 누구나 이제 본인의 모습에서 준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이 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캐릭터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초연 때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제가 표현하는 준이 여러분들께 더 공감을 일으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그런 준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도 은호처럼 이제 편지를 이제 팬분 이제 관객분들께 받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이제 본인의 삶에서 공감이 되고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할 때 가장 보람차더라고요. 이 공연을 하면서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반은 제 노력이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려고요. 한번 앵콜을 끝내면서 그렇게 좀 스스로 뿌듯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공연장을 꽉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상훈이 형, 경훈이 형, 은호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굴을 뵙고 있는데 다 뵙기가 힘드네요. 어두워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양철이랑 우리 준 사진 한번 이렇게 예쁘게 한번 찍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즈 네. 포즈 한번 해주세요. 센터부터 할까요? 아 네네 편하게 네, 센터에서 한번 네, 어머 너무 귀엽다. 어머 너무 귀여워. 아 그리고 저희 여기 뒤에랑 여기 앞에랑 되게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종이도 던져주고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잘 던져주고 저희 맨날 막 가끔 실수하는데도 다 잘 맞춰서 틀어주고 해주시는 감독이나 조명 감독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약간 수상하는 느낌인데요. 네 저쪽 오른쪽 네. 네, 한번 네, 포즈. 야, 네 이쪽. 괜히 아쉽네. 네 그럼 이렇게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있는 오지 마지막 공연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워서 왜 이렇게 아쉽지?